안녕하세요. 쉬운 우리말을 짧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. 한국어 언니. 안녕하세요. 저는 외국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한국 언니 문소현입니다. 오른쪽 한글문화연대에서 우리말 가꾸미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진 씨, 또 김다빈 씨 나오셨습니다. 다빈 씨는 뭐 언제부터 활동하셨어요? 저는 올해 3월부터 활동 시작했습니다. 그럼 가꾸미로 나서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직접 하는지 구체적인 예도 있을까요? 저희 모둠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순우리말이나 헷갈려 하시는 띄어쓰기나 맞춤법들 같은 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안녕, 나는 우리말 가꾸미를 대표하는 김다빈이라고 해. 입학 못하게 생겼는데? 아니! 저 같은 경우는 우리말 가꾸미에서 이제 공모전을 기획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. 공모전 중에서도 최근에 했던 게 우리말로 운동기구 이름들,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. 저 거의 다 네. 사실 외국어로 되어 요즘은 운동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운동기구의 이름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공모전을 열어서 이제 시민분들의 참여를 받았습니다. 와. 그렇군요.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으니까 여기 계시잖아요. 유튜버, 프로 유튜버가 계셔서요? 아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?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만이 남아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만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썸네일이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아무래도 대부분은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데 워낙 하시는 일이 또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로를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인기를 끈 것을 보면요.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운영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면과 단어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한데요. 저도 계속 연구 중이랍니다. 아, 그리고 썸네일의 쉬운 우리말은 마중 그림이에요. 인터넷 홈페이지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같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으로써 축소판, 견본,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요. 마중 그림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. 프로그램 혹은 채널의 이름도 정해졌나요? 아니요. 저희 그 우리말 가꾸미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어서 거기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네. 뭐 코너명은 아직 없고요. 아, 저희 있어요. 네. 그 혹시 얘는 아는 형님 아시나요? 네. 그 형식을 빌려와서 아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. 아는 언니. 아는 언니? 아는 언니 어떤 내용인가요? 저희 그 아는 형님처럼 교실에서 대결 형식으로 우리말 문제를 맞추고 또 내고 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아, 대결 형식? 네네. 그럼 지금 한번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, 보여주세요. 그럼요.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1번 문제입니다. 네. 순 우리말 하물하물은 무슨 뜻일까요? 하물하물이요? 네, 하물하물. 뭐 흐물흐물하고 막 이런 거 네, 뭔가 좀 비슷한데 네. 물을 푹 끓이면 어떻게 되죠? 아, 무요? 네. 하물하물해지나요? 그겁니다. 네네, 맞아요. 무가 이렇게 오래 끓여서 푹 익으면 무르게 되잖아요. 그거를 표현한 순우리말이 바로 하물하물입니다. 두 번째 문제를 내볼게요. 다음 중 순우리말이 아닌 과일이 하나 있는데 1번 수박, 2번 귤, 3번 복숭아, 4번 참외. 순우리말이 아닌 거요? 네, 순우리말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. 귤이랑 복숭아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요. 하나, 둘, 셋. 하나 다르지? 정답은 2번 귤이었습니다. 네, 귤은 네. 순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인 과일이고 나머지는 다 순우리말 과일입니다. 아, 네. 굉장히 창피한 순간입니다.
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별로 이게 한자어냐 우리말이냐 생각 안 하고 그냥 써오셨을 것 같아서 네. 이번 기회에도 알게 됐네요. 아는 언니가 알려주셔서 아주 인상 깊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중 외래어가 아닌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아닌 것이요? 네. 1번 사이비, 2번 비닐, 3번 꼰대, 4번 빵. 이 중에 하나는 한자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외래어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네. 만장일치인데요. 답이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정답이 바로 1번 사이비였습니다. 네. 사이비만 한자어이고 나머지 세 가지 단어들은 다 외래어라고 합니다. 재밌다. 이렇게 대결 형식으로 들으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고 좋네요. 네, 재밌죠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획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한국 언니가 말해주셨던 것처럼 맞히는 방식으로 해보니 아주 기억에 쏙쏙 들어오고 좋네요.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? 이렇게 또 한 번 우리말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. 저는 이렇게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남은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상 속에서 쉬운 우리말 자주자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